이게 보니까 우리는 뭐 티라노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 네. 이런데 네. 실제로는 얘네들 발음은 파이레노사우루스 뭐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멋있네. 네. 게임이 끝날 때까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여기 공룡 12마리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공룡 동물원에 각 우리마다 어떤 규칙이 있어서 여기는 전부 똑같은 애들만 들어가기. 네? 그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른 애들만 들어가기. 아, 몇 종류가 있어요? 공룡이? 여섯 종류. 여기는 지나가다가 남는 짜투리 애들 하나 넣는 곳인데 네. 최대 3마리밖에 못 들어가고요. 7.3마리 다 넣으면? 여기는 그냥 막 집어넣으셔도 되긴 하는데 네. 안타까운 점은 이게 커플이 아니면 여긴 쳐주질 않아요. 여기는 한 마리만 놓는 데인데 네. 게임 끝날 때까지 내 게임판 전체에 얘는 여기 한 마리만 딱 있다. 네. 외로운 늑대가 여기 딱 있다. 네. 그렇게 하면 7점.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제일 많다면 7점. 각 우리마다 네. 이 6개의 우리 중에 타이레노사우루스가 있는 우리마다 그냥 1점씩 더해줘요. 자, 이 돌그림 그려진 데는 여기 세 군데. 네. 이쪽 반대쪽에 나무 그려진 데는 여기 세 군데. 네. 그다음에 나름 지역이 있구나. 이 카페 그림 그려진 데는 이쪽 세 칸. 아하. 그리고 화장실 표시 이쪽 세 칸. 아. 그리고 이거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없는 곳. 티라노사우루스를 놓는 거 괜찮아. 아. 티라노사우루스가 없는 곳에.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공룡 없는 곳. 공룡이 없는 곳. 아, 공룡이 알겠습니다. 없는 곳. 그리고 이제 게임 하다가 보면은 네. 어디다가 놓을 수 없는 경우나 어디다가 놓기 싫은 경우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한 마리를 그냥 강물에다가 빠뜨려 주세요. 그래도 아, 1점이다. 아, 강물에 죽이는 건 아니고 죽이는 건, 예. 강물에 사는 거예요. 강물에 사는 건데 인기는 없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예, 먼저 여기서 여섯 마리를 뽑아요. 네. 물론 이런 게임의 포인트는 빨간 공룡을 몰래 뽑는 데 있지. 볼게요. 네. 자, 저는 상관없지만 여러분은 꼭 수구리에 놓으세요. 세 군데. 네, 여기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걸 전부 왼쪽 사람 손으로 넘겨. 드래프트를 하는구나. 그래서 드래프트 사우루스. 헐. 자, 그리고 대박. 이제 이어리니가 불려주세요. 이거 그냥 공개 정보예요, 공룡들은. 오,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 손에 주세요. 아, 손에 주는 거야. 아, 몰래. 예. 자, 이번 공룡은 어디서 나야 되냐면 차차 방향. 차집 방향. 어, 이쪽 방향. 아, 이게 쉽지 않네. 아, 이거 어렵네. 어려웠어. 좀 알려주세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4점 4 여기 7점 11점 11점 커플 하나 커플 하나 5점 더 해주세요. 16점 여기 17점 얘가 성공했죠. 네네네 하나밖에 없잖아. 예, 17점 더하기 7점 24점 25점 그다음에 이게 제일 1등 맞아요. 1등 맞나요? 어 맞아 1등 맞아. 32점 어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는 우리만 아 없어. 30 역시 커플이 없어서 그래. 29 어? 거기다가 7 28 와, 16 아 이럴수가. 어 재밌네요. 아, 되게 쉽고 이런 게 안녕.